과 의사 선생님께서 발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발레로서 표출하라고 해서 오늘 좀 오래간만에 발레 연습하러 왔어요.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는 날. 결혼 전 그녀는 발레리나였습니다. 가녀리고 여렸던 소녀는 세월과 함께 저 거울 너머로 잊혀지고 말았죠. 하지만 그것은 잊혀졌을 뿐 사라진 건 아닙니다.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 소녀가 그녀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다시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아내, 엄마가 아닌 발레리나 소저가라 말이죠. 이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떠올립니다.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고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이제서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자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 인생 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더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. 새 식구 열심히 살자. 외로움이 화가 된 여자 소저가 이젠 그 외로움을 벗어던지고 행복한 여자가 되길 바랍니다.